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미중 경제전쟁의 원인. 경제전쟁의 원인? 글로벌 경제전쟁. 글로벌 블록. 경제 블록이라고 그럴까요? 블록. 경제 블록. 블록의 형성 원인입니다. 형성. 그죠? 동서 경제 블록이라고 그럴까요? 동서. 동서 경제 블록의 형성 원인. 요거 경제 블록의 형성 원인. 요거 동서 경제 블록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 한 축이고,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이 다른 축이 된 브릭스와 기타 국가들. 그죠? 그래서 부제는 이제 체제 비용. 해서 지난 에피소드 연속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눌라 그래요. 요거는 경제학자들이 알아야,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아쉽게도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체제 비용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해야 됐나요? 어떤 한국과 중국의 모든 인프라 비용. 비용이 동일하다고 상정했을 때 빵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 해서 세 가지를 들었었죠. 첫 번째는 금융 비용, 구체적으로는 이자 비용의 차이가 있고, 그죠?의 차이 있고, 두 번째 노동 생산성 있고, 세 번째 체제 효율성. 혹은 구체적으로 이걸 체제 비용이라고 그러죠. 물론 금융 비용 속에 체제 비용이 포함되니까 체제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효율성의 차이.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체제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체제 비용. 이걸 1, 2. 노동 생산성도 같다고 가정하죠. 모든 인프라 비용과 노동 생산성이 같다고 상정한. 같다고 했을 때도 빵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체제 비용, 금융 비용의 차이와 체제 효율성의 차이점인데, 일단 요거는 또 재밌는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 부분 금융 비용의 차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요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금융 비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분의 마이클 허드슨의 영상, 마이클 허드슨 복사해서 그런 다음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아쉽게도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강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 수백 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수십 개가 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다는 것이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볼만합니다. 관심 있게 볼만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난 한 2주간 저는 많이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금융 비용의 차이, 요거는 마이클 허드슨의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다 이해. 마이클 허드슨, 그렇죠? 이 양반의 얘기를 들으면 충분하고, 저는 이제 체제 효율성의 차이 요걸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다음 이게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플레이션, 누구나 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죠? 경제학자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왜 일어나는 거예요? 화폐량이 상품 생산량보다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를 때 그렇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세 번째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 체제 비용인데, 체제 비용은 금융 비용의 차이, 그 체제 효율성의 차이, 세 번째 또 꾸짖을까요? 여기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내재적 의미. 요것도 해야 돼. 종류,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내재적 그 의미라 그럴까요? 그 의미. 요 세 번째.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요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죠. 체제 효율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빵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빵 가격이 100원이고 그 중에서 자본가 이득, 자본가의 이윤, 프로핏. 이걸 서플러스 밸류라고 보통 이름. 서플러스
뭐 밸류가 하는 게 자본가의 이윤. 노동 자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0원이 코스트인데, 그죠? 90원 코스트만 딱 떼서 가져와서 보면은 90원 이끌어는 이제 밀가루의 국제 시세 50원 플러스 기타 비용이 40원 됐단 말이에요. 밀가루의 국제 시세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죠. 그리고 기타 비용 40원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타 비용 40원. 이 한중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이 40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니까 교통 비용이라든가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등등등등등이에요. 그죠? 요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이 모든 가격이 똑같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36원. 36원이란 말이에요. 한국도 36원, 중국도 36원.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4원이 다르잖아요. 4원. 차이점 4원. 이 4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체제 비용, 체제 효율성. 체제 효율성이에요. 그럼 체제 효율성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죠?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체제 효율성의 차이가 미국 지금 한국과 뭐 중국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중국과 미국이라고 해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죠. 체제 효율성의 차이라는 게 뭐냐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법원에 여러분 법원 가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법원에 좀 다녀왔었는데 법원에 가면은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요. 발급을 받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인지. 이 인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본 일제 시대의 잔재 일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마 99%의 정확성으로 맞을 거예요. 인지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인지를 별도의 장소에서 인지를 구매한 다음에 서류 발급처에서 인지를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받고 그죠? 그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발급받는데 복사기도 있고 뭐 인쇄기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도 필요하고 뭐 잉크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해요. 잉크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하죠. 그리고 인지 별도의 장소에서 인지를 구매하는데도 마찬가지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있죠. 인지를 판매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발급받아서 나오는 게 요게 지난주에 제가 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가서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이용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니까 이 인지를 구매하는데 요 인지가 카드는 안 돼요.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됩니다. 현금으로만 되고 그리고 근데 현금을 요즘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계좌 이체가 또 안 돼요. 계좌 이체도 안 돼. 그래서 ATM 기계로 갑니다. 바로 ATM. 건물 한쪽 곁에 있는 ATM 기계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죠. 현금 인출. 서류 발급처는 여기가 2층에 있었어요. 2층이 있었고 여기는 또 1층에 있습니다. 서류 별도의 장소. 여기는 또 1층이에요. 2층에서 1층으로 가서 1층에서 ATM 기계로 가서 ATM 기계에서 현금을 찾아서 인지를 사서 그 인지를 서류 발급처에 제출하면은 그 서류를 발급받아서 종이 서류를 받아서 이걸 필요로 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거죠. 근데 이 법원도 관공서잖아요. 이것도 관공서죠.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 제출해야 될 관공서에다가 그냥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체의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죠. 일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공간 비용, 인지를 판매하는 장소의 공간 비용, 그리고 굳이 ATM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걸 이용하는 기계 비용, 그리고 서류 발급처에서
2층에 있는 공간 비용이라든가 인쇄기라든가 뭐 잉크라 등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법원에서 시청에 제출. 시청 뭐 주택 건설과에 제출.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자 뭐 문서 시스템으로 보내보면 되죠. 그러면 이 모든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어디 들어가냐 하니까 한국의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GDP에 포함. 만약 요걸 자동화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GDP가 줄어들, 한국의 GDP가 줄어들게 돼. 한국의 만약에 지금 종이 서류, 종이 서류를 한국의 모든 종이 서류를 전자 문서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겠죠. 증가하지만은 반대로 한국의 GDP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GDP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정말 이게 웃기는 거죠.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GDP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의 경제학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GDP에 포함됩니다. 법원 공무원들의 서비스 생산이 되죠. 서비스 상품 생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ATM 기계의 제조업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시청 건설과 마찬가지 또 공무원들의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종이 생산이 들어가는 거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설 또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게 다 우리나라 GDP에 반영이 되는 거고,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록, 그러니까 한 시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GDP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GDP입니다. GDP는 제가 허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허상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체제 효율성의 차이가 결국 어디로 되느냐니까 GDP의 차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의 차이로 읽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니까 모든 관공서, 모든 도청, 시청, 경찰 행정도 있고 법원, 검찰 등등등등 수도 없는 이 기관들의 유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죠? 이 차이가 바로 이 4조원의 차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 4원인데 중국이 4원이고 한국이 4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40원이라고 한다면은 요 차이가 바로 이 중에서 체제 효율성의 차이에 반영되는 부분이 중국 10원이라고 합시다. 계산이 좋게. 10원이고 한국 40원. 그러면 30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30원 차이 중에서 대략 절반은 체제 효율성의 차이. 대략 절반이니까 15원이죠. 15원. 그러니까 15원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한국에 있단 말입니다. 혹은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상품 가격이 동일한 상품이 한국보다 비싸다는 것은 한국에는 없는 이런저런 과정이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포함되고 그래서 미국의 GDP가 한국 1인당 GDP, 한국 1인당 GDP는 32,000불 좀 되나요?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은 75,000불 정도 된다 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죠? 국가 총생산 글로벌 도메스틱 프로덕트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다 프로덕트잖아요. 그죠? 그 차이인데 15원 정도가 체제 효율성의 차이고 그럼 나머지 15원은 뭐냐? 이자의 차이지. 나머지 15원은 이자의 차이입니다.
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냥 은행에 예금했을 때 예금 이자가 얼마다,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가 얼마다, 좁은 의미의 이자는 그런 의미죠. 그죠? 좁은 의미 이자라면 이자,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금융 비용 혹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이자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하면은, 넓은 의미는 좀 더 다르게 됩니다. 넓은 의미는 한마디로 unearned income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unearned income. 그리고 불로소득. 모든 부도 불로소득이 이자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 그렇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자의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이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상품에 반영되는지 그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는 체제 효율성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품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빵 가격이 다른 이유, 같은 종류의 빵입니다. 그죠? 같은 종류와 품질의 빵 가격이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순환 논리였죠. 그러니까 각국의 인프라 비용 차이. 각국의 교통 비용, 주거 비용 등등등의 차이 때문에 빵 가격이 다르다. 요게 경제학자들이 딱 내놓는 답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 논법이 되죠. 그죠? 빵 가격이 다른 이유는 병원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병원비가 다른 이유는 빵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순환 논쟁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인지, 저는 예일입니다. 예일과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인프라 비용 차이. 요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우선 내재적, 빵 그 자체의 내재적인 다른 인프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이 동일하고, 인프라와 비용과 인프라 각각의 가격 또는 비용,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같다고 할 때, 생산성이 같다고 상정할 때, 그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체제 효율성의 차이. 체제가 효율적일수록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반 상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 이자의 차이. 근데 이 이자, 여기에 굉장히 또 재밌는 주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더 부연을 하자면, 그렇다면 한국의 상품,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반 상품에서 체제 비효율로 인한 가격 상승 부분, 이게 이걸,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사실 서비스는 모두 다 재화로 연결되니까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유형의 상품이죠. 상품은 보통 상품 이퀄 재화 플러스 서비스예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비스만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서비스 산업에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했다. 충치 치료. 요거는 서비스죠. 서비스지만은,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서비스 산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니까,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는 것은 건강한 치아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의 결과물은 건강한 치아라는 유형의 재화죠.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서비스는 결국 재화로 연결되니까 상품 이꼬로는 재화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 교과서들은 다 상품을 재화와 서비스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형, tangible,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intangible.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뭔가 경제학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모든 상품을 일단 재화로 동칭을 합시다. 동칭을 했을 때 이 상품의 재화, 상품의 가격, 이 가격, 그 가격에 상품이 한국에 생산되는 제반 상품의 가격, 한국산 상품이라고 할까요? 한국산 상품 에서의 가격에서 체제 비용 혹은 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비용, 이런 거죠. 서플러스라고 할까요? 체제 시스테믹 서플러스, 체제의 비효율에 기인한 비용. 체제의 비효율에 기인한 비용을 시스테믹 서플러스라 그럴까요? 시스테믹 인이피션시. 시스테믹 인이피션시. 그러니까 burden or expense from systemic 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burden, 짐이나 혹은 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얼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길거리 붕어빵, 제가 즐겨 사 먹는 붕어빵이 한 마리 1,000원이었는데 최근에 1,500원으로 올랐어요. 황금 붕어빵이라고. 되게 맛있습니다. 1,500원입니다. 1,500원에 한 마리예요. 그 아래는 좀 싸게 파는 데도 있는데 여기 크고 왕 붕어빵이에요. 왕 붕어빵. 이 1,500원 중에서 체제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법원 행정의 비효율성, 병원 시스템의 비효율성, 교통물류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등, 혹은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비효율성 등등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이 최소 50%는 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50% 이상. 그럼 체제 비효율성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러면 가격과 가치를 생각해 봐요. 가격과 가치. 그죠? 가격과 가치라 그럴까요? 가격과 가치. 가격과 가치의 차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다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예일대 교수들이 아무도 모르더란 말이에요. 하버드대 교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일대나 하버드대 교수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울대 교수들도 모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근데 가격과 가치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왜 50% 이상으로 보는지, 요 수치가 왜 나왔는지도 또 얘기를 하고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짓죠. 가격과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 자, 가격은 뭐냐니까, 가격은 일종의 가격은 구체적 현상입니다. 현상들이에요. 현상들이고 가치는 가격을 통해 유추하는 추상적 어떤 존재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한 마리 한 마리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붕어빵 각각의 가격은 다르다. 다르지만 어디는 1,000원 받고 어디는 세 마리 2,000원 받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붕어빵 파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한 곳에는 한 마리 1,500원이고 다른 곳은 세 마리 2,000원이에요. 물론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긴 한데 붕어빵 각각의 가격은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생산자마다 가격이 다르다. 다르지만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하지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르고 왜 비슷하냐는 거죠. 어디서는 붕어빵 1,000원인데 다른 데는 만 원을 받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서는 TV, LG전자는 65인치 TV가 150만원인데 삼성전자는 뭐 똑같은 TV를 1,500만원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붕어빵은 1,000원인데 텔레비전은 왜 150만원 받느냐는 거죠. 그죠? TV와 붕어빵의 가격은 다르지만은 붕어빵은 붕어빵대로 나름대로의 평균적인 가격이 있고, 그리고 TV는 TV대로 또 평균적인 가격이 있다는 거죠. 가격이 있고 가격은 평균적 가격, 평균적 수치,
평균적 가격이 있죠. 있다. 평균적 가격이 있다. 가격. 그렇죠? 모든 상품은 그 평균적 가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품의 각각의 가격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은 각기 그 평균적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한국에서는 붕어빵이 평균적으로 얼마고 중국에서는 얼마냐는 거죠. 각 국가별로 이 평균 가격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국가마다 평균, 각 상품의 평균 가격이 다른 이유. 그걸 보자는 거죠. 그죠?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알려면은 일단 가격과 일단 가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치가 뭐냐는 건데, 가치는 가격을 통해서 유추하는 추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 현상이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은 가령 너가 그린 동그라미 이건 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원 요거는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구체적인 것들은 가격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가치인데, 가치란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그린 동그라미나 너가 그린 동그라미를 통해서 완전한 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다고 관념 속으로 생각할 수만 있는 거지, 그것이 실제 할 수 눈에 보이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도 가격을 통해서 유추할 수만 있는 거지 실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가치란 내가 접할 수 있는 최저 가격 근처에 있다고 유추하는 거예요.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이 어디서는 1,000원 받고 어디서는 500원 받고 어디서는 1,500원 받더란 말이에요. 비슷한 크기의 붕어빵, 비슷한 크기와 품질의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붕어빵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죠? 평균 가격은 1,000원이 되고, 가격은 이렇게 돼요. 가격은 이렇고 평균 가격은 이렇고,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가치는 최저 가격입니다. 500원. 이게 붕어빵의 가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500원과 가격과 가치 간의 차이점. 가치는 500원 근처에 있다고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이러하다 그러면은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은 1,500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000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격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500원 근처에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가격 빼기 가치의 차이. 요게 잉여 비용이라고 그래요. 잉여 비용 혹은 잉여 가격이라고 합시다. 불필요한 서플러스, 불필요한 unnecessary라고 할까요? unnecessary 혹은 non-essential이라고 할까요? essential 혹은 burden 체제 비효율성에 기인한 비효율성이 나은 inefficiency라고 할까요? 요런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요런 개념들을 얘기한 경제학자들이 아쉽게도 없는 바람에 그에 상응하는 용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격과 가치 간의 차이가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제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넓어지면 가격과 가치의 폭이 가격과 가치 간의 마이너스 가치, 그러니까 잉여 가격이라 그럴게요. 잉여 가치라는 말은 딴 데 쓰이는 말이 있으니까 잉여 가격이라 그럴게요. 잉여 가격의 폭이 커지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붕어빵을 파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털어봤더니 제일 싼 데가 세상에 한 마리 200원 하는 데가 있더라. 제일 비싼 데는 세상에 한 마리 3,000원 하는 데가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3,000원 마이너스 200원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2,800원만큼의 잉여 가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장이 넓어지면.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확장해 보자 말입니다. 전 세계에 붕어빵을 다 판다고 상정을 하죠. 중국에서도 팔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데, 제일 비싸게 파는 데는 뉴욕에서 한 마리 만 원을 받더라. 붕어빵. 제일 싸게 파는 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0원을 받더라. 그러면 또다시 잉여 가격의 차이가 9,900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럼 붕어빵 한 마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붕어빵 한 마리의 가치는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만 봤을 때는 처음에 500원 근처에 있다고 추정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니까 이게 200원 근처에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걸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니까 100원 근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치가 시장이 넓어질수록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 시장이 넓어지면은 가치는 가격은 상승하고 최대 가격, 그렇지, 최고 가격은 상승하고, 그죠? 가치는 하락하고 하며, 가치 이거는 최저 가격입니다. 그런 최저 가격은 하락하며, 가격과 가치 간의 차이인 잉여 가격의 폭은 넓어진다는 거죠. 서플러스 프라이스의 폭은 넓어지는 거죠. 자, 다시 또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서 빵 하나가 100원, 빵 하나가 100원, 1위안. 뭐, 우리나라 환율로 했더니 이게 100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빵 하나가 200원을 합니다. 200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중국과 한국만 본다면은 최저 가격은 100원이죠. 100원이고 최고 가격은 200원이잖아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만 있다고 상정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빵 하나의 가치는 얼마냐는 거죠. 빵 하나의 가치는 100원이에요. 100원 근처에 있다고, 근처. 그 가치는 100원 근처에 있다고 상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빵의 가치는 전 세계, 가치는 또한 보편적이라고 해야 돼요. 가치는 하락하며 가격은 커지고, 가치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빵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빵 하나의 가치는 전 세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거죠. 왜 똑같은지 그것도 또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같다, 보편적이다, 동일하다고 상정합시다. 그러면 한국에는 그 가치는 여전히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잉여 가격이 100원 발생하는 거고, 중국은 잉여 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제로입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중국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한국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 중국은 없고 한국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전혀 무역 거래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잉여 가격이 없죠. 그죠? 가격이 200원 근처에 있잖아. 가격이 200원 근처가 되고 잉여 가격은 제로가 되죠. 0원이죠. 0원. 그죠? 잉여 가격이 0원이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체제 비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비효율성 비용에 기인한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중국이 뿅 나타난 거예요. 중국이 뿅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가격이 200원 근처, 가치가 200원 근처에, 가치는 200원 근처였는데, 이제 가치는 100원 근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죠? 그러면서 잉여 가격도 100원이 생기는 것이고, 체제 비효율성이 100원만큼 100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러니까, 내 얼굴이 까맣는지, 하얗는지, 혹은 내가 키가 큰지, 내가 작은지, 내가 살이 찐지, 어떤지, 나 혼자만 살고 있는 무인도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무인도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표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얼굴이 흰 편인지, 검은 편인지, 내가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등등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나 한국만 빼고 봤을 때는 법원에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법원에서 인지를 인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인지를 사고 법원 제가 지난주에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인지 구매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이런 조선시대와 같은 ATM 기기를 가서 현금을 인출을 하고 현금 인출 카드로 못 사요. 그리고 인지 구매하고 다시 서류 발급 받는 데 가고 등등등등등 이 과정 거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체제 비효율적인 체제인지 이게 뭐 이걸로 가장 합리적인 체제인지 알 수가 없죠. 한국만 있다 그러면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겠다면은 그렇지 않은 국가나 그렇게 하지 않는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주도 지방 법원은 이렇게 하는데 제주 지방 법원 서울 법원에서는 그냥 전자문서로 전자서명 플러스 전자문서 전자서명은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 조합으로 끝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아 요거는 비효율적이구나. 이게 상품 가격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반 상품의 가격에 부과되는 잉여 가격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좀 개념이 그림이 좀 잡히시나요? 자, 요게 이번 에피소드의 얘기 핵심입니다. 체제 비용 가격과 가치의 차이 있죠. 가격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가격이 무엇이고 평균 가격은 무엇이고 가치는 또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체제의 비용 체제 비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산출할 수가 있고 그럼 경제학자 제가 개발자가 아니고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체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잉여 가격이 제반 상품 가격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도 계산할 수가 있죠. 왜?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또 저기 뉴질랜드의 사법 시스템을 비교한다거나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과 저기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다거나 등등 국가들 간의 서로의 인프라, 재반 인프라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체제 비효율성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바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어떤 인프라 각각 그러니까 교통 상품 가격, 붕어빵, 예를 들어서 빵 가격이 200원이라고 한다면, 이 빵 가격에 부과된 재반 교통 비효율에 의한 잉여 가격, 혹은 교육의 비효율에 의한 잉여 가격, 의료의 비효율에 의한 잉여 가격 등등 재반 인프라 각각의 그 비율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은, 이 전체적 포괄적 비효율에 의한 잉여 가격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한 잉여 가격은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한국산 뭐 부츠 남성 신발 남성 부츠 와 같은 디자인과 같은 품질의 중국산 남성 부츠의 가격 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체제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교통, 물류, 주거, 의료, 교육 등등의 체제의 비효율성에 의한 잉여 가격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세 번째,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 체제 비용에 어떤 식으로 추가되는지. 체제 비용을 가장 높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체제 비용을 높이는. 그러니까, 체제 비용의 원인. 1번은 각 인프라의 비효율 정도 수준이 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체제 비용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리하려고 그래요.